제가 오늘 집을 나갔어요. 그러면 바람 폈나? 안녕하십니까, 제비입니다. 지금은 밤 10시 10분 조금 넘었습니다. 근데 제가 집에 안 가고 여기 이제 텃밭에 있는 집에 지금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집을 나갔어요. 가출을 했죠. 왜 가출을 했을까요? 남자가 뭐 이게 이제 50 넘어서 가출을 했다고 하면 짐작을 해볼 만한 거 세 가지. 1. 싸웠군. 안 싸웠습니다. 그럼 두 번째, 주식을 하다가 된통 날려먹었군. 아닙니다. 그러면 바람 폈나? 바람 안 폈습니다. 그럼 왜 가출을 했을까요? 코로나19가 제 삶에 영향을 많이 주네요. 제 가출을 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나와 있는데, 저희 어머니가 이제 6개월, 7개월 이렇게 외국에 계시다가 참다가 이제 오늘 입국을 하시는 날입니다. 그래서 집에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. 그래서 저는 출퇴근 관계 때문에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여기 와 있어요.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. 그 올 2월 달, 1월 말에 우리나라에 환자가 두 명인가 있을 때, 아직 사망자 없을 때 제가 중국 여행을 갔다 왔었죠. 입국을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스스로 셀프 자가격리를 했었죠. 그리고 나서 제 딸이 2월 중순에,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에도 막 사망자가 생기고 조금 심각해지는 단계였었어요. 내가 호주에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. 그때 싱가포르에 환자가 발생할 때였습니다. 걔를 또 그 격리시키면서, 사실은 저는 이제 거기도 능동적으로 셀프 자가격리였죠. 그러니까 딱 출근해서 제 자리에만, 사무실에만 있고, 다시 퇴근해서 집에만 있고, 주말에 어디 안 가고 계속 집에 있고 저녁에도 집에 있고, 그런 셀프 자가격리였어요.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부산에 그서 대량으로 단체 감염이 일어날 때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고 이제 진짜 공식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갔었죠.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유튜브도 몇 편 제작을 했었는데, 세 번을 자가격리를 했었어요. 이제 다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제 어머니가 들어오시네요. 가족 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저는 여기 와 있고 다른 가족들은 또 다른 데로 가서 보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자, 이렇게
네, 합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보름 동안 여기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. 오늘 어쨌든 첫 끼를 먹고 다 치우고 이제 자고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, 제가 늘 오던 데지만 혼자 여기 떨어져서 와 있으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.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뭐닭 삶아 먹고 하는 거를 제작을 했지만 그건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 거예요. 장소만 제공이 되면. 근데 저는 그 라면 끓이는 거 하고 김치볶음밥 뭐 하는 거 외에 뭐 레시피를 보고 하나하나 따라서 이렇게 애들 어릴 때 해본 적은 있지만 제가 뭐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요리를 해서 반찬을 해서 밥을 먹는 그런 실력은 아니거든요. 오늘 첫날, 이제 뭐 야구도 다 봤고, 자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자겠습니다.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